사회자님 안 들립니다. 우리 지금 깊은 밤 우리 이소라의 노래는 너무 깊은데요. 채팅창에 우리 선생님들의 좀 생각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펼치시기가 너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도 좋으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오늘 발표와 토론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분 정도 남았네요. 부탁드립니다.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 서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네, 선생님들, 이제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우리 세 분의 토론을 듣고, 우리 두 분의 발제자 선생님들의, 토론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또 이제 중간중간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좋습니다. 네, 각각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신데요. 좀 아까 못 다하신 말씀을 충분히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네, 김종훈 교수님, 한번 논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의 토론자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발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뭐 발제자의 변이라고 한다면 15분 안에 이 무거운 주제를 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실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아이디어 그 제안 차원으로 그냥 몇 가지 꼭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세 분의 토론자께서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다잘 아는 분들이지만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어떤 생각과 또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창기 선생님께서 특히 제가 툭툭 던진 그런 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또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에게는 또 감사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고, 특히 의사결정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학교 교사 교육과정 흐름도를 중간에 보여주셨었는데, 어찌 보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그 계획으로서가 아니라 실행된 어떤 기록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관점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제그 방향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승호 선생님께서도 또그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취지에 공감하고 또 선생님들의 인터뷰까지 이렇게 따시면서 그런 가능성과 또 기대를 같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현승호 선생님께서 아이비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비에 대한 뭐그
찬반의 생각들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교육과정이 어떤 그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교사에게 친절한 해설서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 사례가 어쩌면 이제 뭐 아이비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일 수 있겠고요. 선생님들께서 그 인터뷰하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우 이렇게 의미 있고 좋게 들리지만, 그것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이비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미 뭐 우리 대안학교나 아니면 이미 공립학교에서도 잘 하고 계신 선생님들 그 사례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아이비에서 뭐 대부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PYP에서 그 주요 개념, 핵심 개념이라고 하는 그 일곱 가지의 그 개념들이 우리 교육과정에 교과 교육과정에 비교해 보면 이제 핵심 개념, 교과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그 핵심 개념을 교과 간에 그렇게 한 7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제시를 하고, 교과가 새롭게 이렇게 교과별로 해석해내도록 하는 그런 체계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자율성을 이렇게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앞서 발제를 하면서 장치로서의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은 뭐 우리 초등보다는 중등에서 더그 교과 간 시수 증감 20% 허용,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작년에 다른 연구팀에서 전국의 정말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초등과 달리 중등은 각 교과별로 시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를 따르지 않고 그냥 교과에 주어진 시수 그대로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아,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2015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그 교육부에서 밀었던 방안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이제 뼈저리게 이렇게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장치로서의 그 교육과정 자율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제 또 문제 제기하셨을 때, 그 교사가 어쨌거나 무언가 자율성이나 어떤 권한을 발휘할 때 그것이 안전망으로서 어떤 그 문서에 그 기준이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책임에서부터 자유롭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근데 그 이제 총론 문서에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 나오고, 교육과정 구성 중점 나오고, 학교급별 교육 목표 쭉 나오고, 이제 2장에 편성 운영의 기준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초등학교 교육 목표 편제표 나오고, 중학교 편제하고 배당 기준이 나온 다음에 한참 지나야 거기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는 학교 특성 등등등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육과정 문서가 학교가 또 교사가 이런 뭐 자율권을 또는 뭐 주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정말 교육과정 한참 지나야 뒤에 나오고 있고, 뭐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편성 운영의 중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마디 나올 법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총론만 놓고 본다면 아쉬운 점이 있고, 그 근거라고 한다면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좀더 앞부분에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구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장치만으로도 훨씬 더 이렇게 그런 지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송칠섭 선생님께서도 혁신학교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이미 자율성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나 힘은 우리 안에 있다. 다만 학교 안팎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덜 성숙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과 또 별개로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또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문서로 구현되기 때문에 문서 차원에서 또 접근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잘 앞으로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김종욱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잘 종합해 주셔서 우리 토론자분들에 대한 또 유의미한 또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논의가 정말 풍성해졌고요. 우리 지금 채팅창에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또 남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김종욱 교수님께 혹시 또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조금 명시해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이따가 조금 다룰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임재일 소장님. 우리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에 대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김종훈 교수님이 너무 전체적으로 잘 개관을 해주셔서 반복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갑자기 스토리라인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일단 세 분의 토론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거가 옛날 대학 때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하는 정도 아닌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안에 이렇게 교육 수다를 떨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진중하게 담대하게 할수 있는 동료가 많이 없다는 것을 요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어떤 것을 좀 졸작입니다만 졸고를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대하는 바는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한분한 분의 어떤 포인트 분들은 제가 이제 또 하나의 발제처럼 배워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토론하는 선생님들이 발제하는 내용에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바라는 긴장과 떨림을 조금은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구경할 때는 더 재밌고요. 당사자는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는 좀 앞부분에 밝혔다시피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을 작은 것들을 이렇게 열거해서 모으는 것보다 크게 바라보는 관점을 국가교육과정의 체질 개선 측면으로 좀 거대한 담론을 덤벼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사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 혹평이든 호평이든 여러분들의 토론자의 무게를 더 얹어주시면 더 세련된 것으로 나아가서 여기 보고 계신 청중분들과 공감대를 좀 나아가지 않을까를 생각을 가졌습니다. 토론자분들의 키워드만 그냥 제가 브레인스토밍처럼 잠깐 얘기해보자면 충실도의 관점이 아닌 생성적인 관점에서 우리 유창기 토론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전반적인 모습이 저랑 거의 100% 가까운 지향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3관을 논의할 때 인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말을 했던 이유도 교육과정을 다루는 인간을 논의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는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휘하고 수업을 구현할 때 비록 학생들한테 수업은 단수로 하지만 그 이면에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복수여야 한다라는 민주적 원리를 유창기 쌤이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승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아이비는 한수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비를 좀 중심으로 동료 교사와 함께 생태수 미래학교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좀 IBDP, 뭐 충남 삼성 아산고라든지 아산 삼성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저도 진정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비를 가져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국가교육과정의 대강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넛지해 주었을 때 우리 그거를 어떻게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바꿔볼 수 있고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은 지식의 낱낱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장면과 사건들이잖아요. 그랬을 땐 개념으로 뭉쳐 있을 텐데 그 개념으로 뭉쳐 있는 것을
내용책의 요소표가 아니라 방금 아이비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발제를 좀 같이 녹여보면은 그런 걸 할 때 인간이 내가 만난 학생한테 맞춤형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따라올 텐데 그랬을 때 이 자율성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율성이 없다라면 이제 어려운데 이 자율성 부분이 어떻게 더 드러내야 될까라는 부분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우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같은 결에 이쪽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송칠섭 선생님께서는 마지막에 밀실에서 광장 요거 제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고요. 멋있네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말씀 여러 가지 많이 감사했고요. 학교 안의 현장에서 혹은 좀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아픔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들렸습니다. 고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학교의 현상, 학부모들이 대응하는 전반적인 원리,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율성이 더 필요한 거가 아니라 이 정도 안에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이 선생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려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하나가 귀에 알알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현장의 교사로서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성이 소수의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율성은 인간의 본능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평생 이 직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학생과 마주하면서 성취, 만족, 희열을 느끼려면 자율이라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자율이 많으면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해 있는데 자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어져서 아마 소수의 리더들이 울부짖음으로 이렇게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요청을, 갈급함을 이제 말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풀이가 됐습니다. 죄송한데 저 화면 공유 하나만 잠깐 하고 1분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임재 소장님. 어려울까요? 되고요. 한 4분 정도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강의 온 거가 이렇게 셧다운이 돼가지고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요. 이 말을 하나 덧붙여 보려고요. 자율성과 책무성의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율성을 발휘하지 않은 동료 교사를 좀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인식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의 범위가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논의하고 싶었고 사회가 변하고 학생이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 강의도 그 결의 맥락에 맞게 자율성의 범위가 이러한 취지에 분명히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선생님은 이 자율성의 범위가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책무성을 발휘하면서 자율성을 이만큼 발휘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율성이잖아요. 어떤 B라는 선생님은 자율성의 범위가 이만큼 있지만 이 안에 내가 이만큼만 리스크 감당하고 자율성을 발휘할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비판, 비난받는 건 이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C라는 선생님은 정말 자율성을 이만큼만 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공존하고 학교의 현장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자율이 자기 판단과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A라는 교사가 한끗 다른 게 뭘까? 아까 박주연 선생님이 질문을 주신 거하고 연관이 돼서 이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게 된 건데 저는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자율성의 범위가 이만큼 인식하고 그 안에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구현할 수 있는 이 시점, 시대에 맞는 전문성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인식하지 못하던,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B 정도를 생각하거나 혹은 C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C 교사와 A 교사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수업의 전문성, 상담의 전문성, 행정 처리의 전문성, 다양한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만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자율성과 책무성에 늘 고민하고 계시면서 어느 한 위치에 머물고 계실 텐데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나름 정리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저는 A일까, B일까, C일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A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C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도 거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틀린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A나 B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C나 B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일깨워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할수 있는 게 저는 그게 혁신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한 30년 후쯤에 그때는 뭐 어떤 개정 교육과는 이름이 붙을 닉네임이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논의가 굉장히 우스울 거라고 장담합니다. 왜 그러냐?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민주적인 학생 중심의 학생 기반의 교육 과정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변치 않는 저의 예측이 아닌 예지라고 볼수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 발휘를 잘할수 있게 국가교육과정의 역할과 기능이 저는 좀 강조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혜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청중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방금 또 임재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박주현 선생님의 질문을 녹여서 또 이렇게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시간이 59분인데요. 저희가 9시 10분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가도 괜찮을지요? 예, 괜찮으다면 채팅창에 1을 남겨주시고요. 안 돼, 지금 끝내세요 하시면 0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렇다면 우리 조금 같이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과 발제자 선생님들께 공동으로 질문이 올려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규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김성수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일단 요점은 성취 기준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김성 선생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김성 선생님 잠깐 마이크 켜시고, 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많은 토론자분들과 발제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중등이라 초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실천의 노력들, 교육과정에서 교사 실천의 노력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현재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근데 이제 국가교육과정 개정 있는 이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가 어떤 자율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정도면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뭐그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생각도 드는데 토론자 발제자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위해서 제도의 변화가 지금 필요한 거냐, 아니면은 그냥 교사의 실천이 필요한 거냐라고 생각할 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김 선생님. 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토론창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조금 보면, 어쨌든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오늘 또 진행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 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지점에서 지금 현승원 선생님, 홍치선 선생님, 류창기 선생님께서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 발제자 두 분의 또 말씀을 듣고 조금 다른 결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 선생님의 질문과 사실 같은 맥이라고 생각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자율성은 어떤 거고 그것은 정말 제도의 변화인가 아니면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가 우리 토론자 선생님 세 분들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류창기 선생님 한번 먼저 마이크 켜고 말씀 주시죠. 아, 그럼 저는 당연히 두 가지 다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와 실천이 모두 필요하고요. 더 정확하게 하면 실천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자율성 얘기하면 전문성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게 우려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그런 자율성과 전문성이 연결되는 자율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 가지를 잘 구별 못해서 그래요. 첫 번은 자신의 욕구, 그 다음에 요구, 욕망을 구별을 못해요. 욕망,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욕망이라는 것은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화가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욕망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전문성이 길러지면 그 자유화 된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100이면 100 모두 그건 욕망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충족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어떤 걸 원하는 욕구, 나의 욕구, 우리의 욕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유예요. 국가교육 과정에다가 우리가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요구하고 싶은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율성과 붙어야 되는 건 전문성이 아니고요. 선생님들 너무 착해. 막 너무 자기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자율이 뭐 줘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안 맞는 생각이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거는 내가 요구하고 우리의 욕구나 우리 공동체 욕구를 말할 수 있는 자유. 다시 해서 자유라고 붙어야 되는 건 민주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성하고 붙어야 되는 건 전문성이 아니라 민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의 욕구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 우리 학교 공동체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학교 상이 뭐고 아이들 어떻게 길러갈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통해서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얘기하는 건데 아 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우리 학교는 이런 걸 하고 싶구나라는 민주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전문성으로 따져버리면 이거는 정말 개인화되어지고 정말 이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자율이 돼버리고 개인화되고 이건 경쟁적인 구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는 조금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전혀 다른 결에서 자율성이라는 의미가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유창희 선생님께서 또 욕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서의 민주성으로서의 자율성이라는 것들도 역설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현수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뭐 유창희 선생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성수 선생님 말씀하신 뭐 제도와 실천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뭐 둘 다죠. 둘 다인데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가 교사 개인의 실천적 반성을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아,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자율화를 많이 교육과정에 보장을 주고 있었는데 못했어. 어이구,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실은 그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송철 선생님이 닭잡기 비유하셨으니까 저도 그걸 한번 비유를 해보면 지금은 닭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왜 잡습니까? 답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요리가 돼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걸 어느 소스에 찍어 먹었지만 선생님이 결정하면 되는데 뭘 왜 잡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리를 제공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꼭 이렇게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직접 잡으셔도 돼요.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만든 교과서 이 교육과정 이거 그대로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자유적으로 여러분이 하셔도 되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되고 아 상황 이렇게 충분히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닭을 안 잡네. 역시 선생님들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네. 닭을 잡을 이유가 없는데 왜 잡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 우선은 그 두 분 발제자님이 좀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토론을 하면서. 사실 아이비의 아자만 꺼내도 막 그 몸에 알레르기 받는 분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역시 두 분 맞지않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되게 감사한데 거기서 나왔던 그 불행성을 아시아에 가셨던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전 학교에 있을 때 전혀 그런 필요를 못 느꼈다가 여기에 와서 갑자기 닭장에 내던져진 거예요. 닭장에 그냥 내던져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상황에서 뭐가 있었냐면 안내사가 있었던 거죠. 아이비에는. 그래서 그 안내서대로 잡아보니까 잡아지더라. 아, 그리고 내가 튀겼는데 맛있네? 가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프랜차이즈 치킨을 못 먹겠다라는 겁니다. 아, 비유가 너무 나갔네요. 지금 밤인데 배고프게. 네,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개인의 실천은 저희 같은 좋은 교사 운동이 캠페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제도의 개선, 제도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김성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게 필요한 거는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범교과 실수입니다. 범교과 실수 같은 경우에 지금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그 법령을 하나씩 조정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예 상위법에서 내려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범교과 실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공시입니다. 정보공시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매 학기마다 일정한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걸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한 다음에 바꾸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나이스에 올라간 뒤에 수정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 정보공시 부분이 뭐 그 국민의 알 권리 좋은데 이게 분명히 유연하게 변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누가 솔직히 정보공시되어 있는 걸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들 주간학습 안내를 더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제대로 고생이 필요하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연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하셔도 비유를 사용하셔서 배가 고파졌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우리 송치선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제도와 실천까지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 역시 이제 둘 다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어떤 뭐 양시론이나 이렇게 양시론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그 어떤 제도는 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천은 어떤 그 판 위에서 노는 것들, 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들을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느냐. 그런데 그 판을 어떤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보면 복싱 링이 있고 UFC 그 이제 파각형이 있고 그다음에 태권도 판이 있고 그다음에는 또 이제 유도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판이 아무리 넓어도 실제로 그 안에서 노는 경우를 보면 가운데서 쪼물락 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실천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UFC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링은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또 이제 태권도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갇혀 있는 케이지 안에서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들을 같이 조율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판과 거기에서 이제 놀이하는 부분들, 그것들은 적절하게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필요했는데 어떤 것이 더 좀 이제 시급하냐. 저는 이제 현성 선생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실천하고 재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딱 걸리냐 하면,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어떻게 돼 있지를 자기 검열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얘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없이 글쓰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원작품과 글쓰기 두 가지만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해가고 있는데 아이들도 정말로 좋아하고 저도 좋고 같이 동아리 선생님들도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그게 무엇에 걸리냐면 그 성취 기준에 대한 것과 그런 것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수업 실수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저 스스로 이렇게 자꾸 자기 검열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구성해 갈 때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제 이제 있으면 그 판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이 부분들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또 제 동학년 같이 이제 동학년에서 함께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판에 대한 것보다 내가 이거 이대로 해도 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자꾸 교과서가 걸리고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어떤 실천적인 그런 지지나 격려, 그 다음에 그런 변화들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좀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아, 충분히 더 높여서 말씀하실 광장을 마련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발제해 주신 두 분, 소장님, 교수님께 1분 정도 아까 못다 하신 말씀, 그리고 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마무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두 분께 요청합니다. 우리 김종훈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더 첨언할 이야기는 없고요. 오늘 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커밍아웃을 해보자면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 중에 이제 제가
창의적 체험활동 파트를 맡아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도 너무 많고 이 창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그 관련된 이해 집단과 이익 집단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리는 그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그 뭐 몇몇의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되기 어려운 그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들도 상당히 많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한계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창의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제 주신 의견 잘 또 귀담아 듣고 앞으로도 잘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마음에 담아서 잘 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정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뭔가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교수님?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요? 네. 네네. 우리 임재일 소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커밍아웃 할 건 없고요. 일단 제가 아까 자율성 부분 말씀드리다 보니까 토론자분들이 데시벨이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불편하게 드린 거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가 좀 드는데요.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자율성을 발휘하지 않는 이유가 지켜야 할 것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부딪힐까?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정의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자율성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름의 정리를 그렇게 해본 부분을 자율화 맥락에서 제도적인 것을 실천할 때 실천하는 행위 주체성을 가진 선생님들은 무엇이 저항을 막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법적 제도일까? 동료 교사의 눈일까? 아니면 나의 타성일까? 매너리즘일까? 그랬을 때 자율성을 잘 발휘하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한껏 달리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참교사라는 이야기를 여러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미래사회에 제일 필요로 하는 역할이 이 창의성과 같은 자율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전문성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견이 있으셔서 아마 토론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이런 자리가 좋은 교사에서 열려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와서 참여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런 것들 좀 나중에 추후 계획을 좀 해봐서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다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무언가를 잘 만들고 잘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면 그 만드는 게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다는 것을 논의를 더 풍성하게 많이 하는 기회가 오늘처럼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좋은 교사 운동 우리 2021학년도 상반기 연속 정책 토론회 국가교육과정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4차 교육과정 토론회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4차 내내 참여해 주신 우리 김진훈 선생님 있으신데요. 혹시 가볍게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이어서요. 네. 여러 선생님들 또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육과정 하나를 통해서 교육적 열망이 정말 그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회 진행하시느라 좋은 교사 또 정책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여섯 분의 선생님들께 다섯 분의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차후 안내 가볍게 드리면요. 지금 채팅창에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학습 부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은 무엇을 담아야 될지 좀 토론을 요청하시는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계시고요.
교육과정은 그런데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김성수 선생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교사운동 연속 정책 토론회에서 혹시 이런 주제로 차후에 준비할 수 있을지 찬찬히 기획하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밤 예,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들.